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유타 279번 도로의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는 유타 128번 도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128번 도로에서 처음 방문한 곳은 약 5km가량 떨어진 곳인데요. 그랜드 스테프 하이킹 트레일 주차장에서 내리시면 모닝 글로리 브릿지로 가실 수가 있는데 총 2.25마일을 걸어가셔야 하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걸으면서 이렇게 웅장한 바위도 보고 정글 같은 녹음 속을 걸어보기도 하고 물소리를 들으며 올챙이들도 보고 또 이렇게 구멍 숭숭 뚫린 신기한 바위도 보고 마치 만화에서나 나올 듯한 모습의 바위와 이렇게 멋진 동굴 같은 곳도 구경하시면서 가시다 보면 2.25마일이 마냥 멀게만 느껴지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 그랜드 스테프 캐니언 트레일의 마지막은 모닝 글로리 아치인데요. 그곳까지 도착하려면 이렇게 콜로라도강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를 여러 번 지나가야만 합니다. 마치 삼형제 같은 귀여운 바위들도 보고 이렇게 난구간도 지나가고 땡볕 같은 곳을 지나 이곳저곳 바라보며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하면서 1시간 반가량을 걷고 나니 드디어 멀리로 모닝글로리 아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힘들게 도착한 모닝글로리 아치. 그늘진 곳에서 흘러나오는 물소리를 들으며 준비해온 간식을 먹고 잠시 쉬는 시간이 너무나도 단꿀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닝글로리 아치를 구경하고 또 다른 128번 도로의 멋진 곳을 향해 찾아가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강줄기를 따라 보트를 즐기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이곳을 지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모니먼트 밸리와 흡사한 매사들이 보이고 캐슬 밸리로 갈 수 있는 라살루프 로드 표지판이 보이면 이곳을 놓치지 말고 꼭 들어가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차에서 내려 바라본 이곳의 모습은 마치 털이 달린 곤충 위에 따스한 등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산등송이로 곰팡이가 하얗게 생긴 것 같기도 한 신기하고도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호기심에 들렀던 라살루 블러드.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제가 보고 찍었던 모든 것들을 이곳에 다 담을 수는 없었지만 정말 볼 것이 많고 멋진 곳이라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곳입니다. 라살루 로드를 따라오다 보면 한복의 그림 같은 캐슬밸리의 멋진 대자연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이는 검은 산이 너무나도 독특하고 멋져 보입니다. 게다가 파란 하늘에 제멋대로 펼쳐진 구름의 모습은 어쩜 이리도 이쁜지. 이런 멋진 모습은 아무 곳에서나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마냥 행복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셰닉 뷰를 지나고 나면 오른쪽으로 건축물 같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멀리서 언뜻 보면 산 위에 빌딩을 지어 놓은 듯 보입니다. 어떻게 산이 저런 모양을 할 수 있는지 눈이 흐려 잘못 본 거라 생각하며 보고 또 다시 보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곳은 오니온 크릭 캠프그라운드로 가는 도로입니다. 마치 롤러코스터와도 같은 도로를 달리는 것도 좋고 파란 하늘과 가슴이 확 트일 정도로 뻥 뚫린 이런 멋진 도로를 달리는 이 순간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오니온 크릭 캠프그라운드에는 오프로드를 즐기시기 위해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새빨간 비포장 도로를 보자마자 기겁을 하며 되돌아가는 남편. 어쩔 수 없이 다음 일정인 피셔 타워스 로드로 향합니다. 오니온 크릭 캠프그라운드 입구에서 약 1마일을 더 가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피셔 타워스 로드가 나옵니다. 아까 멀리로 보이던 빌딩 모양의 산이 피셔 타워스입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어떤 모습일지 너무도 궁금했는데 약간은 고대의 성전 비슷한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주차장에서만 봐도 이곳의 경치는 압도적입니다. 피셔 타워스 트레일은 2.2마일의 원웨이 트레일입니다. 약 1.5마일 지점에는 일부 등산객들이나 개들이 오르기 힘든 사다리도 있다고 하네요.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이곳을 꼭 오르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이번 여행에서 피셔 타워스까지는 올라가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여행 버킷리스트에 꼭 넣어서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또 한번 이곳에 올 핑계가 생겼네요. 저희는 이곳 끊어진 두위 다리를 끝으로 이곳의 드라이브를 마쳤습니다. 이곳저곳 볼 것이 너무나도 많았던 유타 128번 도로, 캐니언 랜즈 국립공원과 아치스 국립공원까지 오시는 분들께 필수 코스라 말씀드릴 수 있는 멋진 드라이브 코스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곳 콜로라도강 주에서 찍은 드론 영상을 보여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